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여수산단에 외국 자본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투자된 외국 자본만도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외국 기업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진출한 산업용 가스 제조 기업으로 지난 1999년 여수산단에 입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요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산단에 1,6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기업인 한국파스프는 900억 원을 들여 자동차와 의료용 플라스틱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투자 유치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그 기업들이 지역에 공원사업도 하고 있고.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여수산단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9,980억 원. 고용 인원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여수산단 외국 기업들이 공장 시설을 늘릴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경기의 활성화된 측면들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26개. 여수산단 호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외국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